우리 오늘 누가복음 7장. 우선 18절을 좀 볼까요?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오늘 그 이야기는 요한의 어떤 오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요한은 지금 헤롯의 일가에 대한 비리를 들추어내고 신랄하게 비판한 이후로 지금 감옥에 가두어져 있죠. 그래서 바깥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제자들이 계속 물어다 줍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제자들이 요한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사실상 예수님에 관한 기대와 예수님에 관한 일과 예수님에 관한 소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계속 여러 날 들었어요. 지금 갇혀진 지도 벌써 시기적으로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마음 속에 점점 모를 의문이 자꾸 피어오르는 거죠. 뭐냐면 이게 아닌데 왜 그러실까? 그래서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담아서 메신저로 보내는 거예요. 다음 절을 볼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자, 여러분, 명백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감옥에 갇힌 요한이 바깥에서 흘러들어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점점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가진 겁니다. 자, 제일 이 세상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메시아. 메시아로 소개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했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들려지는 풍문 속에 그 내용은 전혀 자기가 소개했던 내용이나 자기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이 오실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본질을 잘못 찾았습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물어서 두 제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답을 합니다. 자, 답을 볼까요? 20절. 한번 전체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예수께 나아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자, 이 메신저들이 그대로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다음 절부터 시작이 되고 21절에 설명이 하나 소개가 돼요. 그 설명을 다시 보시면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많이 고치시며 또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자, 많이, 많은, 저를 보세요. 많은, 많이라는 수식어는 결국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하루아침에 뚝딱 많이 되어진 일이 아니고 얼만큼 시간이 흘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갑자기 뭐 아기가 태어났는데 으르는 쑥 태어나듯 그렇게 생성된 사건이 아니고 많이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이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시간을 걸쳐서 시간 속에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천히 드러난 사역의 주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열거된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귀먹은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이 내용은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핵심이 언제적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치유와 현상이 고침과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중에 가장 위대한 성격인 역전승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했어요.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고대로라면 뭐가 지금 확실히 임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임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수식어를 통한 대답 100마디보다도 그들이 지금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이 내용만큼 정확한 답이 있을까요? 이 내용만큼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사인은 갑자기 드러나는 겁니까? 서서히 드러나는 겁니까? 그렇죠.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식이 아니고 제자의 인식이 아니라 요한의 인식이에요. 요한이 왜 그런 오해를 갖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요한은 이런 혼란을 겪게 되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런 혼란을 요한이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만 생각하라고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요한의 인식의 오해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서 벌어진 오해가 아니라 무언가를 안 하기 때문에 벌어진 오해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변 대신 선언한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라 서서히 익어가듯 드러나는 형태였다고요. 요한이 여기서 혼란을 겪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셨을까? 좀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기도 모임도 좀 갖고 또 회의도 좀 하시고 우리 전략회의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좀 만나고 정말 그의 나라를 여기에 구성하려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선포도 하시고
소위 눈에 보이는 개혁도 좀 하시고. 그런데 나는 기껏 목숨 걸고 이분이 오실 그분이십니다라고 전해놨더니, 그리고 그 와중에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양반이 제자들이 물고 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자꾸 이상한 사람만 만나고 다니고 기대밖에 행동을 하는 데다가 우리가 기대하던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왜 이것도 안 하실까? 왜 저것도 안 하실까? 여러분,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교회는 뭘 안 해서보다도 뭘 해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달랑 고급만 물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해서 작용을 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교회 안에 훨씬 폐해가 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너무 과열이 돼 있고 과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사인을, 시그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어쩌면 특세는 우리에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전 인생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시그널을 하나님과 맞추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요한이 나름 뭔가 이분이면 기대를 가지고 무슨 무슨 일을 나름 리스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분은 그 기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높은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을 좀 만나서 그 사회 형편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 관심 없는 이런 소위 사회 약자들이나 허접한데 다니시면서 영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오해가 생긴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냐?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식의 대답을 꺼내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그리고 이 나라는 분명히 임한 것이 맞는데 누구의 기록대로라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근거대로라면 분명히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이해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데 그러면 왜 백성들은 요한마저도 그렇게 오해를 갖게 되었는가 그 말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대인들의 딜레마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복음은 어떤 것이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끼리 자주 만나죠. 아무래도 만나다 보면 너무 좀 끔찍한 느낌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자주는 없는데 가끔 있어요. 가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어느 성도가 나한테 함부로 덤비고 못되이 굴더니 지난주 말기암 걸렸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전부 신앙이 이런 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막 11조 한 달 뛰어먹었다고 그 다음 달에 막 빵꾸 퐁퐁 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물론 그분을 사랑해서 귀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되겠지만 자꾸 신앙을 그런 기복과 종교적인 심리로 몰아간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신학은, 복음은 그런 형태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 새벽기도 3주 15일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꼭두 새벽에 간사들 통해서 다 모닝콜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왔는데 면접에 떨어뜨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면접에 떨어질 수 있죠. 새벽기도 15일 출석한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 있고 섞여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오셔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좀 힘을 내서 좀 눈에 보이는 그냥 말 안 듣는 것들은 전부 다 싹 잘라버리고 그냥 다 감옥에 집어넣고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누가복음 앞머리에 예수님이 시험 속에서 던졌던 질문이 있죠. 왜 돌을 만드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냐고요.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었다고요. 송태근이한테는 전혀 시험이 안 돼. 난 어차피 못하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 행동 패턴을 보면 그런 게 철저히 절제되어 있어요. 그분은 1서부터 100까지 언제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삶을 그려내는 것이 그분의 숙명이었어요. 요한마저도 그런 오해를 가졌다고요. 자, 그 다음 성경을 좀 보십시다. 쭉 건너뛰어서 오늘 7장을 좀 마치려, 다 못 마치겠네요. 35절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28절을 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했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제일 어려운 대목에, 좀 헷갈리는 대목에 우리가 이제 이르렀는데, 이 본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글들이나 논문이나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견들이 다양해서 읽는 독자들도 헷갈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성경 그대로 성경을 쫓아가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자, 우선 32절을 다시 보세요. 아,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자, 잠깐 앞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비유는,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이 비유는 누구에 대한 비유죠?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언어 속에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누구를 위한 비유입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비유예요. 그걸 머릿속에 입력하고 32절을 봅시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앞을 보세요. 이 비유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애들이 춤을 추는데도
같이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부는데도 같이 곡하지 않는 이 무감각한 세대, 이렇게 결론과 적용을 끌고 가는 글들이나 설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쪽의 본문과 의도가 전혀 없어요. 자, 두 가지 그 당시 아이들 놀이를 예를 든 겁니다. 하나는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첫째 무슨 놀이를 하는가 하면 32절을 잘 보세요.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춤을 춰야 돼요. 잔치,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흉내내는 놀이니까 피리를 불면 그 음악에 맞추어서 상대방이 뭘 해야 되죠? 춤을 춰야 돼요. 그러면 이 놀이는 진짜입니까? 흉내를 내는 겁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꼼꼼히 잘 들으셔야 돼요. 한참 정신 놓고 듣다 보면 오리무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래서 정신 지금 바짝 차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놀이란 말이에요. 진짜 결혼식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놀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애가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그 함께 있던 동료들이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춰주는 게 상식 아니에요. 이게 보통은 다 춤을 춰요. 놀이일지라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 그 어릴 적에 집에서 이제 형제들 많을 때 소꿉놀이라는 걸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기가 막히게 장단을 맞추면서 놀아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지들끼리? 예? 오늘 한잔했어. 그런다든지. 그거 다 이제 보고 하는 거거든요. 어른들 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대꾸를 맞추는 법이에요. 그럼 피리를 불면 상대방의 친구가 같이 춤을 춰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놀이는 무슨 놀이인가 하면 우리가 곡하여도, 이 곡은 무슨 놀입니까? 이건 장례 놀이에요. 근데 실제 장례가 난 거예요? 놀이란 말이에요. 놀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장례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곡을 하면 상대방의 친구도 울어줘야 이 놀이가 맞아요. 그럼 보통 같이 울어주잖아요, 또. 예? 아이고. 예? 제가 그 고향에 갔다가 저희 친척 어느 분이 지금까지 뭐 화토 치고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에서 하다가 이제 조객이 조문하러 오니까 일어나서 아이고, 방금 웃고 화토 치다가, 예? 멀쩡하게. 그 시골에 가면 그런 풍경을 지금도 봅니다. 예? 그 장례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예, 바깥에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제 고향 쪽에는 그럴 때는 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빈소를 집안 안에다가 설치를 못하고 담 밖에다가 바깥에서 돌아가셨다고. 안에 모시지도 않고 바깥에서. 그냥 골목을 막아놓고 그렇게 장례를 하더라고요. 내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인데 춤추는 놀이와 우는 놀이를 애들이 하는데 상식대로라면 상대방에서 같이 춤을 춰주고 피리를 불 때 울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춤추지 않고 울지 아니한다. 이거 누굴 두고 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누굴 두고. 문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성경을 잘 보세요.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그러면 앞을 보실까요? 그 세상에 흉내내는 가짜 놀이에 장단 맞추지 않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세례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시대의 무감각함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은 그들의 가짜 노름에, 흉내 노름에 똑같이 장단을 안 맞추더라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깃장을 놓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진짜는 누가 어깃장을 놓는 겁니까? 세대의 사람들이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거짓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절을 볼까요?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앞을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반대 경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곡을 해서 같이 곡에 흉내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친구 노릇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거짓 노름의 흉내에 예수님이 따르는 겁니까? 안 따르는 겁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자면 절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셔서도 안 돼요. 가장 혐오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금식을 하고 있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예수님은 반대로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계시고 누가 틀린 겁니까? 이제 누가 틀렸는가를 잘 보십시다. 마지막 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우선 여기 지혜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지혜가 문맥을 문장을 보면 의인화되어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채죠. 보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그러면 지혜는 자기하고 동의어입니다. 자기는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 돼 있죠? 의인화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지혜가 뭐냐? 뭘까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누구죠? 자녀.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뭘 얻느니라?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잘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누구를 의롭다 하죠? 하나님을 의롭다 했어요.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선언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세리들과 백성들이. 자, 그런데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즉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자녀는 옳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 기초를 가지고 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담아 보냈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요한과 더불어 그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기독교를 기대했다는 말일까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말일까요?
이것이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와 소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와의 간격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그만큼 무감각했기 때문이라 거기에 의도나 초점이 있는 본문이 아니고, 그럼 과연 오늘 오전에도 같은 맥락의 설교를 했는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흔들리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뭘 권고했습니까? 너희가 받는 핍박, 환난,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결국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을 구태여 구분하라면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주 세상의 가치와 잘 섞여서 호용호제하면서 잘 지내고 있구나. 또 하나는 회색지대에 서가지고 어중간하게 양쪽에 발을 딛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중 스파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거나, 마지막 하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손해를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물리적인 모든 걸 빼앗기는 걸 각오하고 하나님 뜻에 서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이 옳다함을 인정하는 쪽에 서서 내 인생의 모든 손해를 걸고라도 이 길에 서 있거나, 결국 이 세 종류의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다고 보십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은 대세, 흐름, 패턴, 경향 이 개념에 모두 매몰되어 있어요. 아이, 너만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렇다는 말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다 그래.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다 그래. 네? 다 그래. 온 세상 교회가, 온 세상 성도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4천만이 예스 할지라도, 주님이 걸으라 하신 길이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기계 풀은 성도를 주님은 지금도 이 한복판에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른 성경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태도도 중요해요. 열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열정보다 태도보다 자기의 신념보다 더 우선적 가치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제발 고집 좀 피지 마세요. 고집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넉넉한 이해 속에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옳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잘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절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의 겸손한 성도,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특세를 위해서 다 일어나십시다.